안녕하세요. 빗이리사입니다. 운동 전에 스트레칭을 잘 하셨나요? 이제 운동을 시작해 볼까요? 오늘은 하체에 대한 운동입니다. 체계적인 운동으로 하체를 탄력 있는 근육으로 만드시면 하체 비만을 해결하실 수 있어요. 트레이너 선생님의 주의사항을 잘 들으시고 영상을 보시면서 잘 따라 해보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김진영 트레이너입니다. 이번에 공부하실 내용은 엘리베이티드 백 푸트 바벨 스플릿 스쿼트 동작이 되겠습니다. 이번에 한쪽 발을 뒤로 내밀어서 높이의 발판 위에 올려줍니다. 그리고 나서 스플릿 스쿼트 동작을 하는 거죠. 역시 뒷발이 뒤로 더 많이 빠져있는 상태가 되면서 둔부와 또 대퇴부에 더 깊은 자극과 보다 넓은 가동 범위를 주게 됩니다. 역시 가동 범위가 넓어지고 자극이 강해지면 운동 효과는 반드시 높아지게 됩니다. 네, 보다 높은 하체 운동의 효과를 기대하시는 분은 충분히 해보실 수 있는 동작입니다. 와우, 오늘 힘드셨죠? 이제 회원님이 혼자 5세트 반복해보세요. 물론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하셔도 됩니다. 파이팅!